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안서연 양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 언뜻 보면 얘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right, 우리 최근에 개봉한 영화에 나왔던 소녀입니다. 자, 안서연 was born in January 12, 2004. 2004년도 1월 12일생이었네요. And she's an actress, 배우입니다. She started her career in a TV drama at the age of 4. 4살의 나이에 TV 드라마에서 이제 경력을 시작했는데요. And has appeared in movies, TV dramas, and a music video. 그래서 영화, TV 드라마, 또 뮤직비디오 이런 데서 많이 비쳤습니다, 얼굴을. Recently, she acted in the movie 옥자, which competed at the 2017 Cannes Film Festival. 이제 최근에 가장 어떻게 많이 나왔던, 미디어에 많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17년도 깐네 영화제에서 경쟁작의 출품이 되었던 봉준호 감독의 옥자라는 영화가 있었죠. 바로 이 옥자라는 영화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The movie was bought and developed by Netflix. 그리고 이 영화, 옥자 영화 자체가 넷플릭스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에 의해서 이제 그 구매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개발을 한, 거기서 말하자면은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When asked about what the most difficult part of acting in 옥자, 자, 질문을 많이 받았겠죠. 특히 유명 영화제도 초청이 되었고, 그래서 옥자에서 연기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을 받고, she said it was when I had dashing water fly at me over 20 times to shoot a scene where I dive into the river. 자, 이 안서연 양이 옥자 영화에서 이렇게 강속으로 이렇게 팍 이렇게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는 그 장면의 씬을 찍기 위해서 20번이나 넘게 이렇게 팍 퍼붓는 이 물이 자기한테 쏟아지는 그때가 막 20번이나 이 물을 맞으면서 연기를 해야 될 때가 제일 힘들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린 나이에 이런 연기도 몸으로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쉽지 않았겠죠? 자, 관련된 크로스워드 퍼즐 한번 풀어볼까요? 자, 가로 볼까요? 2번 보겠습니다. To take part in a contest and try to win. 자, 어떤 콘테스트 같은 데 참여를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경쟁하다, 경쟁해서 뭔가 우승을 하려고 하는 거죠. Compete가 되겠습니다. 영화에서도 우리가 경쟁작, 뭐 비경쟁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To sprint and go somewhere very quickly. 단거리 경주하듯이 빨리 가는 거 우리 뭐라 그러죠? 막 이렇게 돌진하는 거죠. 그래서 dash라는 이렇게 동사로 여기서 쓰였는데 우리가 dashing이라는 표현으로 쓰였죠. 이렇게 퍼붓는 물에 표현을 했었죠. 자, 세로 1번 보겠습니다. To jump into water with your arms and head going in first. 자, 팔과 머리가 먼저 들어가는 식으로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다리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러죠? Dive, to dive라고 하겠죠. A slang word used for filming something. 자, 뭔가를 영화를 찍을 때 쓰이는 슬랭, 그냥 가벼운 표현인데요. shoot, 그죠? 그러니까 촬영하다 라고 할 때. 지금 선생님도 shoot 하고 있는 상황이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